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산행이자 이번 주에 첫 번째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어제 산행제가 조금 남았지 싶어서 오늘 마무리 짓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일단은 뭐 한 번 더 아침에 시간을 내봤습니다. 지금 공구시 현재 기온은 6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봅니다. 아침 일출은 06시 45분이고요. 일몰은 17시 40분입니다. 자, 이제 뭐 날씨도 가을이 아니라 이제 초겨울로 덜 접어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거든요. 단풍은 자 절정입니다. 하늘도 엄청 파랗죠.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젤벽 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앙절벽 사이로 올라가는 길이 있나 싶어서 신루트를 하나 찾고 있습니다. 올라가면서 또 절벽 중턱이나 저 난간 쪽에 도라지가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이 사이로 올라갈 길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두 병이고요. 식량은 초코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오늘도 한번 가볼게요. 절벽은 자유다! 출발! 이제 절벽 중턱에 올라와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비너랑 팔짱안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저 굵은 소나무에다 연결했으니까 이쪽 절벽 난간으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고 그 다음 저 위쪽에 정상 쪽 절벽에 저쪽도 올라가서 로프를 한번 타야 됩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요 수직절벽 난간에 멈추니까 여기 한번 보시죠. 요 아래 이 좌측으로 황질로 완전 갈색의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고 다 말랐습니다. 이거 우측에 한 개 있고 삭대가 좌우로 두 개가 있거든요. 이건 다 한 뿌리 같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려가서. 자, 여기 내려오니까 이거 보시죠. 굵은 삭대가 이 좌측으로 한 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우측으로 한 개 있고 V자로 돼 있는데 이게 다 한 뿌리 같거든요. 일단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직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소나무 뿌리거든요. 소나무 뿌리가 이 지금 밑에 막고 있는데 야 이거를 걷어내야 이게 지금 도라지가 작으면 어떻게 될지 보이지. 이 가위로 잘지 모르겠지만 잘리면 이 톱가와서 잘라야 되는데 일단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라지는 상당히 굵은데 야 이거 보시죠. 이 밑에 소나무 뿌리가 또 있습니다. 이 나무 뿌리하고 엉키고 섞여 있어 가지고 그냥 약용으로 대충 뽑아내겠습니다. 아 이거 뭐 소나무가 워낙 단단한 나무들이 많아서 작업이 안 됩니다. 대충 뽑아내 볼게요. 자, 도라지 굵게 한번 보시죠. 야.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약용으로 엄청나죠. 가져갈게요. 도라지 향기가 진동합니다. 돌덩거리부터 더 단단하네요. 흙 묻고 여기다가 도라지 실을 한 20개 심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올라왔습니다. 등장기 차고 세팅해 가지고 이 경사진 사면에 올라오더라도 밑에 이게 밑에 팔짱기에 제동이 걸려 있잖아요. 그리고 등간기에 제동이 걸려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안전지역에 오더라도 이거를 둘 중에 한 개를 두 개를 다 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등간기 저거 풀더라도 만약에 뒤로 미끄러지면 이 로프 내려 물론 미끄러다가 추락은 하지만은 내려가서 여기서 제동이 걸리거든요. 아니면 이거를 먼저 풀더라도 등간기가 제동이 걸려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게 경사진 사면이나 아니면 진짜 안전이 완전 확보되지 않는 곳에서 이 두 개를 다 풀었다가 미끄러져 버리면 바로 추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밑에 팔짱기 제동하고 등간기 제동은 같이 풀면 안 됩니다. 한 개는 풀더라도 한 개는 반드시 저 안전, 완전 최고 안전한 그런 지대까지 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 두 개를 다 푸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이 위쪽에 로프를 타려고 이제 왔는데 이동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기 한번 보시죠. 6시 방향 한 7m 아래쪽이에요. 저기 꽤 굵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갈색으로 물든 삭대죠.
저건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로프 안 타고 내려가도 살펴볼 수 있거든요. 저 아래 내려가서 한번 살펴보고. 자, 내려오니까 한 1m 정도의 중급의 긴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 조심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마사토에다가 도라지가 옆으로 지금 누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라지도 뭐 아주 굵진 않지만은 꽤 괜찮게 나옵니다. 몸통도 굵고. 일단 조심해서 완벽하게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이제 좌측으로 가는 이 특수 한 개 다 나왔지요. 그 다음에 이 위쪽으로 가는 건 특수 한 개. 자, 이것도 다 나왔고. 그 다음 북쪽으로 가는 특수 한 개. 자, 이것도 다 나왔지요. 그 다음 우측으로 가는 이 특수 한 개. 이 특수 길임에도 한 메다 10, 메다는 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제 다 나와, 이거, 일단은, 동서남북으로 가는 네 가다가 이 특수는 다 나왔습니다. 이제 주몸통만 뽑아내면 되거든요. 조심해서 한번 작업해 볼게요. 야, 이쁘긴 이쁜데, 이어는 굵은데, 밑에는 당연히 안 굵겠죠. 자, 최선을 다해 볼게요. 자, 아이고, 씨, 한참 걸렸습니다. 야, 저건 진짜 이쁘지요. 잔미까지 다 살렸습니다. 맨 밑에 이거는 바위 속에 들어가 이래 있는 거야. 이거 빼고는 뭐 다 나왔습니다. 이야, 진짜 참하네. 자, 이제 로프 타기 위해서 수직들 벽 위로 올라왔는데 여기도 도라지 자원이 꽤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이건 어린 삭대죠. 작은 삭대 하나. 이거는 중급에 괜찮은 삭대 두 개. 그리고 저 아래쪽에 삭대가 하나 있거든요. 난간에 거는 그냥 뭐 살펴보니까 로프 타고 살펴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여기 소나무에 로프를 세팅해 가지고 이제 이 절벽 난간에 한번 서 보겠습니다. 도라지 삭대들이 초대물이 있는지. 자, 요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삭대 두 개가 준수하거든요. 자, 좀 전에 삭대 두 개 다리는 한 중급에 약용 정도 나오네요. 뭐 당금해도 되는데 그냥 황구가 대충 캤습니다. 일일이 한 뿌리 한 뿌리마다 다 최선을 다할 수는 없으니까 대충 캐었습니다. 그래도 참하게 나왔죠. 이제 로프를 요 소나무 두 개 연결해 가지고 요 절벽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로프를 저 중급의 소나무에다가 두 개 삼각형으로 연결했거든요. 다시 안전벨트 차고 카라빈이랑 팔짱기를 세팅했으니까 지금 이쪽 절벽 아래로 전화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이 지금 위에 절벽 위에 중급들하고 어린 자원들이 좀 있거든요. 초대물이 이 아래 턱 같은 데 있는지 한번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로프가 한 10m 내려와서 수직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안쪽에 요 지금 영상이 잘 안 보이는데 요 안쪽에 지금 중급 삭대가 하나 있고, 그 다음 요 아래 한 15m 아래에 저기 삭대 두 개가 있고 저기 삭대 하나가 있거든요. 문제는 이 수직 절벽이 있기도 좀 끼어 있는데 내려가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오버행해가 올라올 수 있는데 안 그러면 로프가 저 바닥까지 다 있거든요. 저서 로프 풀고 다시 위로 올라오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밑에 거 두 개부터 한번 내려가서 살펴볼게요. 자, 로프를 한 25m 정도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수직 절벽에서 밑에 팔짱기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 등간기 세팅해서 등간기를 또 고정시켰습니다. 황구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거든요. 올라가려면 반 죽었습니다. 여기 준수한 삭대 두 개가 있는데 공간이 있을까요? 그 사이 흙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려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로프가 다이니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다시 위로 해가지고 저쪽으로 올라갈게요. 지금 여기 삭대 하나 있는 거는 별로 안 크고, 저 삭대 두 개짜리도 별로 안 크더라고요. 황구가 사다 틀어봤다가 다시 묻었습니다. 아, 생각보다 이쪽 도라지가 큰 줄 알았더만 생각보다 자원은 있는데, 자원은 저 절벽 위쪽에 참 있고 이 중간 턱에는 생각보다 자원은 별로 없네요. 다시 올라갈게요. 자, 이제 다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자원은 좀 있는데 여기는 이쪽 상정부 절벽에는 뭐 캘 만한 그런 사이즈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구름하고 단풍 들었는 거 한번 보시죠. 단풍이 진짜 이쁘게 이제 물들이, 원래는 날씨가 추우니까 빨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좌측에 12시, 9시, 한 10시 방향 앞에도 황구가 또 다음에 가야 할 절벽을 산이 보여줍니다. 저렇게 저것도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절벽 자체가. 이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이제 한 3일, 3, 4일 걸렸죠. 한 3일, 4일 만에 이쪽 절벽이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이 뒤쪽에 절벽이 좀 있는데 어떻게 된지는 아직 황구도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제 하산하면서 그냥 대충 분위기만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으니까 물 좀 마시고 한 5분간만 쉬었다 갈게요. 이쪽 절벽은 서쪽, 북쪽, 서쪽 방향이니까 아직 해가 안 들어옵니다. 엄청 살살하네요. 자, 이제 저 절벽 산 위로 올라가서 저 뒤편을 해서 철수길을 한번 잡아볼게요. 자, 지금 영선 타고 정상 쪽 절벽을 오고 있는데, 여기 한번 보시죠. 3시 방향, 7m 앞에요. 여기 크진 않는데, 바위 사이에 중급의 황금 삭대가 있죠. 그 위쪽에. 자, 저기도 갈색 무늬의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저 위쪽에도 드라이 삭대 같은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위쪽에, 한 20m 위쪽에, 저기도 갈황색의 삭대가 하나 있죠. 그 다음 저 위쪽에, 12시 방향, 한 25m 위에, 저 극황색 삭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얼핏 봐도 여기 이제 도라지 삭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절벽도 완전 생자리처럼 그렇다는 말인데, 오늘은 지금 이틀 연속 산행이고, 오후에 가면서 벌통도 좀 봐야 되니까 오늘은 살피지 말고 다음에 와서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시니까 한 4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이제 한쪽 절벽이 끝났거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으로 가면 됩니다. 이런 자리도 꽤 좋은데 이거는 뭐 가봐야 알겠죠. 그리고 바람이 지금 엄청 불거든요. 이러면 도라지 삭대 다 날아가는데 철수할게요. 자, 이제 하산해서 월동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단풍 보시죠. 이번 주가 절정 같습니다. 벌써 바람 치니까 막 낙엽이 막 다 막 떨어지기 시작하네요. 그 여러분들도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명산 안 가셔도 됩니다. 이런 그냥 좀 바위하고 섞여 있는 협곡 이런 데로 가면 단풍이 절정이니까 추워지기 전에 한번 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며칠 만에 볼통에 왔습니다. 벌들은 잘 있고 날씨가 추워서 이제 떠문떠문 들락날락합니다. 수요일쯤에 황구가 꿀을 뜨려고, 내일 모레죠, 꿀 뜨려고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도 황구가 또 1년 동안 농사지었고 벌들도 1년 동안 수고했는데, 일단 황구가 내년부터 좀 이걸 본격적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서 하여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급 말벌이 많이 안 오는데 또 한 마리도 한 마리씩 오긴 오네요. 자, 벌이 떠문떠문 들어옵니다. 저쪽도 그렇고. 자,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도라지입니다. 이게 아주 뭐 대물 건 아닌데 중급 정도는 통통한 도라지가 이 잔미가 이만큼 깁니다. 야, 무슨 잔미를 이만큼 길게. 잔미가 얼마 긴지 하면 이거 보시죠. 이 잔미는 메다 넘습니다. 자, 이 잔미가 두 개, 이 턱수가 세 개, 턱수가 네 가닥입니다. 자, 이게 오늘 절벽에서 가는 도라지입니다. 자, 오늘 산행에서 가져온 중급의 야경도라지 네 뿔입니다. 이거 세척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건조시키고 있습니다. 꿀절임 하려고. 어제하고 아래 가져온 거 있거든요. 그거하고 합쳐가지고 꿀절임 할게요.
자, 오늘 절벽에서 가져온 중급 도라지하고 어제 절벽에서 가져온 중급 도라지 다 굵고 빵빵하고 단단합니다. 요거 8뿌리인데 한 꿀절임 한 병당 한 4뿌리 정도 들어가거든요. 요거 갈아서 꿀절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오늘 중급 도라지 그 꿀절임 할게 꽤 왔거든요. 이 보시죠. 도라지 상당히 굵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굵습니다. 다 굵은 도라지 한 5뿌리 정도. 요거는 도라지 꿀절임 하려고 황구가 세척해가지고 이 선풍기 바람에 지금 건조시키고 있고, 이거는 앞전에 절벽에서 가져온 삭대 5개짜리 대물 도라지인데, 이거는 황구가 약해가지고 푹 짜내 먹으려고 지금 이렇게 세척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잘 우러나는데, 더 빨리 우러나게 하려면 이것을 반으로 가르면 더 빨리 우러납니다. 상처를 주면, 도라지가 상처를 주면 더 빨리 우러나거든요. 그거는 뭐 이렇게 반 갈라도 되고 그냥 이렇게 약탄게 다 이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습니다. 일단 요 세척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굵죠. 자, 큰 도라지 한 뿌리를 황구가 이렇게 다 잘랐습니다. 잘라야 잘 우러나거든요. 그 물리리 떠였고 지금 약탄기에 우림이라고 해서, 따림은 온도를 세게 해서 끌리는 거고, 우림은 한 60도 온도 가지고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우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잘 우러납니다. 자, 지금 도라지를 그 믹서기에 넣어서 곱게 갈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최대한 부드럽고 곱게 갈아가지고 꿀에 절일 겁니다. 이제 갈아가지고 꿀에다 재몄습니다. 요거는 이게 1.2kg 짜리고 이거는 뭐 600g이나 600g, 그 1.2kg 반병짜리입니다. 반병짜리. 요거는 아시는 분이 요렇게 두 군데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한 개를 만들어 달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2kg 짜리 큰 병이고, 보통 꿀병은 이거잖아. 2.4kg. 이게 한 병이잖아요. 요게 반병이 요겁니다. 요거의 반병이 이거고. 자, 이제 다 만들었습니다. 또 아직도 황구가 많이 넣으니까 엄청 진하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총평입니다. 일요일하고 월요일 이틀 연속 산행을 갔다 왔습니다. 자, 오늘로서 이쪽 도로가 수직 절벽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었습니다. 황구가 지난주에 원래 이 산행지가 아니었는데 지나가다가 그 하천 건너 쪽 절벽에 갔다가 생각보다 자원이 아예 없고 손탄 흔적이 있어가지고 다음 산행지로 이동하다가 도로가에서 우연히 받는 그런 절벽입니다. 우연히는 아니죠. 황구가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저것에 도라지가 있을까 봐온 절벽은 맞는데, 갑자기 글로 지나가다가 그 자리가 확 끌려가지고 차를 돌려가지고 갔는지 알았는데, 뭐 하여튼 뭐 초기물까지는 안 되지만은 큰 도라지가 한 4뿌리 정도 왔습니다. 그리고 뭐 그 뭡니까, 당금용 도라지도 몇 뿌리 왔고, 그래 당금용은 또 오늘 또 며칠 전에 영상 보시고 또 의뢰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보냈습니다. 근데 이 약용 도라지가 진짜 좋은 도라지인데, 황구이 손바닥만한 도라지가 한 4뿌리 왔는데 이게 진짜 약용이 좋았어요. 물론 당금하게는 모양이 안 나지만은 약용으로는 최고거든요. 진짜 좋은 도라지인데 하여튼 저걸 또 어디로 갈지는 황구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요번 한 3회 정도 산행해서 진짜 아직까지 저런 절벽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런 절벽은 위성 사진에는 잘 안 나옵니다. 한 10m, 20m 정도 되는 도로가에서, 아니면 10m 전후, 20m 전후 이런 절벽들은 위성 사진에 잘 안 나오거든요. 평상시에 워낙 계속 다니면서 위성 사진에 등급 손상이 안 나오는 절벽들이 이제 단풍이 돌고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비밀의 숲처럼 그런 절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절벽에서 뭐 오늘 마무리 짓는 데서 큰 도라지는 뭐 그냥 약용도 되는 거 굵은 거 하나 나왔고, 그리고 아주 크진 않지만 중급에 참 이쁜 도라지가 하나 나왔습니다. 도라지가 크진 않지만 그 특수하고 잔미가 네 가닥을 한 1m씩 뻗어내는 거 보시죠.
진짜 도라지가 절벽에서 가장 이쁘고 산낙지 중에 가장 위용 있고 가장 이쁜 거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같이 갖고 있습니다. 어떤 그때 초대물일 때는 엄청난 위용을 가지고 있고 진짜 작으면서 이 잔미 같은 거 이쁠 때는 진짜 이쁘거든요. 그래서 절벽 도라지가 산낙초 최고의 약성과 그리고 그니까 외모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같이 갖고 있는 정말로 세 가지를 다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절벽의 도라지지 않겠나 한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여건 따라서 이렇게 또 환경 따라서 이렇게 크겠지만은 진짜 초대물 도라지를 완벽하게 모양 있게 뽑아내거나 또 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황구가 아직 우리나라의 뭐 모든 산에 아직 10%도 못 가봤지만은 전국토의 70%가 산이고 70%의 산 중에서 10%가 절벽입니다. 10%도 안 될 겁니다. 한 5%가 절벽이 될까요? 5%가 절벽. 그 5% 절벽 중에서 진짜 최고의 대물은 0.05% 그 한정된 장소에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강 절벽 도라지가 진짜 재밌고 또 시사해 주는 바도 크고 또 갖고 오면 당금했을 때 그런 뿌듯함과 소장의 가치도 많은 것입니다. 자, 이제 단풍이 이번 주 되면 거의 절정이고 이제 낙엽도 막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도라지 삭대도 이 흙들로 되는 거, 썩은 삭대들은 벌써 늘지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뭐 얼마나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황구도 여건이 되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한 절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수요일 날에 황구가 정말로 1년 동안 기다렸던 그 토종벌을 꿀을 땁니다. 그것도 영상을 찍어가지고 한번 올릴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